징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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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싱싱싱싱싱싱 노래하는 꼬맨이에요. 친구들 오늘 꼬맨이가 어디 갔다 왔게요? 바로 다이소에 놀러 갔다 왔어요. 근데 다이소에서 완전 귀염뽀짝한 걸 발견했어요. 바로 짠! 고양이 발. 이게 뭔지 알아요? 그냥 고양이 발바닥이 아니고 이게 바로 전동 안마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 고양이 발바닥을 대면은 막 전동이 오면서 안마가 되는 건가 봐요. 꼬맨이랑 한번 이 귀염뽀짝한 고양이 발바닥 전동 안마기 발주보러 갈까요? 짠 친구들! 먼저 여기 뭐가 적혀있냐면 보니까 라이트 기능이 있고요. 터치 전동 안마? 네, 휴대용 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어필해놨어요. 꼬맨이가 한번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일단 모양이 진짜 귀염뽀짝하지 않아요? 고양이 발바닥? 우리 왜 이거 고양이 키우시는 분이나 친구들 알죠? 이거 그 젤리라고 하나요? 고양이 발바닥? 무슨 젤리? 하여튼 약간 그런 느낌인데 거의 내가 내 이렇게 두 개를 어떻게 넣으라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고양이 앞발이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게 해서 넣으래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뚜껑 어떻게 닫아? 뚜껑을 닫고 돌려줍니다. 이거 뭐예요 친구들 이거 뭐예요? 빛나 왔어요. 이거 카메라 렌즈에 반사돼서 그쵸 지금 제 코에 빛나죠. 어쨌든 여러분 이게 이거 뭐 어떻게 끄는 거야? 이건가 봐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동그란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니까 이렇게 빛이 나네요. 등, 어깨 등 원하는 부위에 안마가 되고 살짝 힘줄 누르면 시원하게 안마가 된대요. 뭐가? 무슨 안마가 된다는 거야? 봤어요? 소리 들리죠? 뭐야 어떻게 끄는 거야? 고장 났어. 시원한지 잘 모르겠는데 친구들 어떡하죠? 당황. 꺼볼게요 꼬맨이가. 야 여러분 다이소 3,000원짜리 다이소 샀는데 고장났나봐요. 조용히 좀 해봐. 말하고 싶은데 이게 꺼지지 않아서 꼬맨이가 지금 뒤를 돌려서 뺐어요 건전지를. 다시 건전지를 넣고 꼬맨이가 이번에 목과 팔과 어깨를 조금 안마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목. 소리 안 나. 돌아왔어요 친구들! 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어깨 여러분 어깨는요 여러분 어깨는 어떠냐면 사실 약간 전혀 시원한 느낌이 없어요. 그래도 약간 목에 할 때는 조금 약간 이렇게 진동이 오고 막 귀까지 약간 막 으윽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목 어깨에 한 거는 전혀 아무 느낌이 안 나고 이 징 소리에 조금 시끄럽기만 해요. 꼬맨이가 좀 팔과 손에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팔에 하니까, 팔이랑 손에 하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그 애 팔 엄청 절었다가 탁, 이렇게 피통하면, 이렇게 피 이렇게 싹, 그러면 전기 같은 느낌 나는 거 알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시원포착한 고양이, 엄마, 귀는 사실 별로 시원하지 않다? 입니다. 네, 시원하지 않다? 귀염뽀짝으로 너의 안마를 책임지지 않겠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귀염뽀짝할 뿐 귀염뽀짝할 뿐 이거는 안마보다는 약간 그 라이트로 쓰는 게 더 유용할 것 같아요. 꼬미언니는 얘를 고양이 안마기보다 고양이 라이트로 소개하고 싶은 그런 다이소 제품이었습니다. 친구들 이게 뭐예요? 바로 눈에 하는 안마기예요. 꼬미언니가 이 귀염뽀짝 안마기를 사러 갔다가 바로 그 옆에 이런 눈 안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미언니가 비교해보려고 한번 두 개가 얼마나 시원한지 비교해보려고 이 선글라스형 전동 안마기를 샀습니다. 꼬미언니가 얘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약간 이렇게 눈에 쓰는 안마기랑 그 연결 충전할 수 있는 얘 충전할 수 있는 USB 같은 USB 충전식 선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건 뭘까요? 이거 쓰면 진짜 창피할 것 같은데? 일단 보니까 이렇게 머리에 쓸 수 있도록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게 막 움직이는 건가 봐요. 이거 좀 징그럽다. 약간 말미잘처럼 생기기도 했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꼬미니가 일단 써보기만 할게요. 어떤 모습인지. 보여요. 친구들 일단 앞이 좀 보이고 어떤 느낌이냐면 눈이 잡아먹히고 있는 기분이에요. 이게 이 말미잘들이 눈을 이렇게 쓰면 눈을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도 여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손톱 나가는 소리. 이랬다 여기 AA 건전지를 플러스가 이렇게 가게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걸려있는구나. 신기하다. 넣고 얘도 하나 더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게 넣을게요. 넣고 이제 뚜껑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닫아야 되는 거니? 됐다. 닫았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온오프. 이거 진동 있네. 이렇게 건전지까지 꾸미는 거 넣어봤는데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어디니? 가운데 걸 눌러봤어요. 얘는 징징징 이런 거고요. 한 번 더 눌러볼게요. 모드를. 얘는 징징징징징징징징 이런 느낌이 있고요. 또 한 번 눌러볼게요. 징징징징징징 이런 게 있고요. 얘는 다시 똑같은 건가 봐요. 친구들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뻐근한 게 풀린 게 아니고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눈물이 나네. 몇 번 했는데 너무 웃길 것 같아 내가 나오는 게. 꼬미언니가 얘를 써봤는데 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사실 아직 15분 안 해봤잖아요. 근데 15분 하고 나면 눈이 더 피곤해질 것 같아요. 이게 막 눈이 뻐근하고 피곤할 때 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일단 뭔가 눈에 뭔가 열을 주거나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딱 진짜 이 그냥 눈 여기 뼈 있는 이 주변만 이렇게 징징징 진동을 줘서 사실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싶긴 한데 얘는
안마용으로 쓰고 다니기보다 우리 이제 곧 겨울이잖아요. 스키 타러 갈 때 그걸로 쓰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잘 보여요. 스키 타러 갈 때나 콧구멍 찔렀어. 스키 타러 갈 때나 여름에 선글라스 없을 때 쓰고 가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이네요. 별로 시원하지 않습니다.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팔고 있고요. 약간 그 저기 오버워치의 루시우 코스프레를 하거나 할 때 쓰면은 좋을 것 같은 전동 진동 눈 안마기였습니다. 짠! 친구들! 코우면이가 오늘 다이소에 가서 이 귀염 뽀짝한 전동 안마기와 이 눈 마사지기를 샀는데 꼬미 언니는 그냥 얘는 약간 이렇게 라이트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얘는 곧 이제 동계 스포츠 할 때 스키 타러 갈 때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친구들 그래도 혹시 궁금하시다면 다이소에 가서 피곤한 몸을 마사지기에 맡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꼬미 언니 다음에 더 귀여운 뽀짝한 다이소 물건들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이쪽인가? 안녕!